전 국민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강사 선생님들하고 무료 교육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무료 교육은 무조건 안 된다. 무료 교육은 배우시는 분이 열심히도 안 하고, 그만큼 노력도 없고, 노쇼도 많아요. 어제도 여기 노쇼가 30% 정도 됐었고, 오늘도 지금 3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평균이니까, 대한민국. 그래도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받고,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할 거예요. 2달 정도? 그다음부터 이제 온라인까지 열어서. 만 원으로 유튜브 기초 교육을 배울 수 있게. 앞으로 강의해 주실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열심히 배우셔갖고 진짜 5,000만한테 알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왜 그러냐? 기초할 때 문턱을 좀 낮춰서 많은 분들이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 하려는 거고요. 이번에 런칭해서 이미 시작한 서비스는 방조직이 1대1 코칭 코디 케어. 이거는 이제 시작 안 하시는 분도 되고 시작하고 계신 분도 되고 다 상관없는데, 내가 작정하고 브랜딩하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분을 상대로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열었고요. 그래서 그날 마감이 돼서 세 분, 일단 해보려고 해요. 앞에 세 분이 성공하면 다음 기수를 좀 모아보려고요. 그거는 그분들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한 분의 목표는 댄서신데, 백댄서로만 지내다가 지금 뭐 배달 일도 하시고, 한 분은 그 피부 관리 쪽 하는 분, 한 분은 주부신데, 요리 채널을 열심히 해서 지금 구독자 900명까지 가신 분. 이분들이 비즈니스로 돈 벌고, 그리고 브랜딩 돼서 그 피부 관리하는 데는 나중에 체인점 구조까지 갈수 있게 막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얘는 저희가 우리의 실력과 틀로 정말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로 소수 인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아마 딱 운영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정도로 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그런 게 있다. 기초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광역별 원데이 클래스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촬영, 그리고 편집에 대한 거 요즘 브루나 캡컷이나 이런 거 했고, 이제 프리미어 프로 강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쇼핑 쪽 하고 있고요. GPT 강의했고, AI 이미지는 미드저니 쪽도 지금 강사님이 한번 준비 중이시고, 또 럼빌드님이라고 GPT 관련해서 활용 프롬프트 되게 잘하시는 이런 분들도 준비 중이시고요. 그리고 또네개 채널을 동시에 유튜브, 틱톡, 클립, 인스타까지 동시에 키우고 계신 분. 그러니까 유튜브는 30만, 인스타 12만, 틱톡 지금 시작 얼마 안 하셨는데 5만, 클립도 지금 5만 가신 분이 여기서 원데이를 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이제 성공한 유튜버에게 배우기 코스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이렇게 잡고 가는데, 뭐 북튜버, 여기는 책추남님이 해주시기로 했고, 이분도 30몇만 유튜버신데 해주시기로 했고, 영어 채널은 요번에 10만 되신 분이 자기 노하우 다 꺼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끝났고, 끝난 것들은 VOD로 바꾸거나 줌 라이브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채널 쪽 키우신 분이 아까 저 인스타랑 동시에 키우신 분, 그 요리 채널이 최근에 한달 보름 만에 두달 만인가 15,000 구독자 만드신 분. 근데 방주 채널에서 그동안 말했던 모든 걸다 적용하신 분이, 상호 소통하는 것부터 고객하고 간좀 있으면 밀키트 나와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정말 느낌이 좋아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아마 딱 들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특화되어 있는데 성장하신 분. 그 남자분들이 요즘 뭐 부동산이나 외부 나가서 이런 거 솔직히 유튜브 하면서 전국 돌아다니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전국 돌아다니는 일로 드론 카메라 같은 거 켜가지고 뭐 30만씩 되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들어가고, 설비는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한 10만 되신 분.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 분야에서 장사하시는 분 중에 그런 것도 한분한분 스카우트해서 만들 거고요. 이 DIY는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애들 갖고 노는 거 이런 거 해서 이런 거로 영상 만드셔갖고 지금 구독자 56만인가까지. 1년 반 됐나요? 1년, 2년 됐나요? 1년 6개월? 지금, 아, 맞아. 맞아. 그렇다. 올 겨울에 내가 100만 될 거라 그랬죠. 지금 7개월째구나. 됐다 빠르다. 56만이죠, 지금. 56만.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상품화해서 이제 해외에 팔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DIY 한분 계시고, 또 재봉틀로 이렇게 가방이나 파우치나 이런 거 만들어서 영상 올리시는 분이 지금 47만 정도? 대신 주부님, 경북에서 사시는데 그분 지금 강의 노하우 하기 준비 중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저 강의가 나한테 맞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매칭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오늘 가실 때 김주환 강사님한테 혹시 저하고 전화로 저 어떤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 어제는 두 분이, 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 지금 요거 진행 중이거든요. 유튜브 부스팅 캠프를 8주 과정인데 16차 수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해서 2개월 동안 이거는 초보자 못 들어오고요.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내가 비즈니스나 브랜딩으로 풀고 싶은데 못 풀고 있는 분들 그냥 붙어서 진단부터 해서 풀어드리게 하는 과정을 330 써놓고 180에 일기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예. 예, 이제 8주 과정 모으고 있는데 요거가 지금 4분인가 5분 신청 들어왔고 수요일날 마감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제 요 과정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시고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기초인 분이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전 페이지로 가주세요. 만원의 행복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접수 받으면 우리야 뭐 그렇죠. 근데 좋은 강의를 듣고 내가 적용을 못하면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만원의 행복부터 듣고 그 다음에 방향을 본 다음에 그 캡컷이나 아니면 브루 같은 거 몇만원짜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영상 만들어보고 방향 잡은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이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비싼 거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 연락처를 공개를 해놓고 나 뭐 배워야 돼요 하고 상담하는 거를 시작해볼까 해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전화번호를 그날 공개해 드릴 테니까 문자를 보내셔갖고 제가 뭐 이런 거 유도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이 생기면 저도 힘들어요. 머릿속에 이게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요거 말고 진짜 코스로 좀 이렇게 연결해 드려서 필요한 거 가시려는 방향이 뭡니까? 그것만 좀 짜드리는 거를 연락처를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이따가 뭐 남겨주시고 가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튜브 부스팅 캠프는 비즈니스나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막혔고 채널 잘 가는 것 같은데 키워서 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분들 이런 요거 얘기한 김에 다 와가니까 요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스타트 캠프는 초보자가 한 구독자 한 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레벨이 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건 준비 중이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언제쯤 준비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강사님이 12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방주지기 그 1대1 과정에는 저희 방주팀이 다 붙었고요. 이 분 한 분 한 분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우리 방주 캠퍼스에 있는 모든 강의를 공짜로 그냥 그 안에서 다 들으시면서 제가 코스에 맞춰서 방주 코스는 가고 있고 여기는 강사님들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같이 카톡방에서 방향 맞춰서 지금 다 하고 진단해드리고 다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문의 주시면 언제 할지 말씀드릴 거고 얘가 내가 그냥 기초적으로 좀 기초적인 건 배우고 싶어 할 때는 유튜브 기초부터 그 편집 그리고 스튜디오 보는 법 그리고 마인드 교육 이것까지 해서 VOD 패키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한 달 약간 이상 하시면 그냥 웬만한 마스터는 될 수 있어요. 오프라인 과정에 있었던 거를 녹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집 마스터 미르캔버스 브루 캐커 프리미어 프로 4주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얘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리라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이 편집 마스터 과정 다음 페이지에 보면 쇼핑 쇼츠 창업 캠프를 열 거거든요. 뭐냐면 편집 마스터의 일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편집을 주로 배워야 되니까. 쇼핑 쇼츠로 내 채널도 키우면서 판매 수익도 내고 조회 수익에 외주 제작 계약까지 좀 이뤄주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프리랜서 구조의 계약까지 좀 이뤄주게 하는 제가 지금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쇼핑 교육을 하다 보니까 외주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같이 팀워크로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이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좀 해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쇼핑 쇼츠를 만들면서 내 채널에도 올리고 디자인 살짝만 바꿔서 납품만 해도 아마 그 알바비 이상이 나올 수 있겠다. 특히 아까처럼 편집 과정을 좀 잘 겪으신 다음에 해서 퀄리티가 나오면 그 이상도 뽑을 수 있겠고 그 안에서 영상 점수가 좀 좋게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웬만한 쇼핑몰에서 쇼츠 납품 단가도 좀 올라가고 참고로 이번에 제가 그 저희가 8월 10일 날 여기서 라이브 쇼핑 교육이 있어요. 쇼호스트 하셨던 분이 라이브 쇼핑하는 법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을 저한테 그 유튜브 컨설팅을 받은 냉풍기 파시는 분한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AI 배우고 배워서 자기 상품 소개하는 쇼츠를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네이버 비링단가에 열받아갖고 이제 포기하고 유튜브로 들어오겠다고 들어오신 분한테 이 라이브 쇼핑 하시는 분을 소개를 해서 이번에 계약을 해드렸거든요. 이런 식의 지금 상품 오더나 이런 일들이 들어올 거라 그거를 작업을 또 같이 해주시고 또 외주 들어오는 거 연결해드리고 이러는 저희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저희가 에이전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같이 편집할 수 있는 팀들을 키울 겸 그리고 본인의 쇼핑 채널도 키우고 그래서 판매 수익도 나게 하고 또 외주 제작도 계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 하고 한 1년이나 이렇게 키우시다가 아 이제 못하겠어 나 다른 일 더 큰 거 생겼어 하면 저분이 본인이 키우고 있는 쇼핑 채널이 구독자가 몇만이 되시면 쇼핑 채널은 팔아도 수익 꽤 될 것 같아서 저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유튜브 교육은 좀 늦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분들 시간 이런 거 좀 연구하면서 이분들도 스스로도 홍보하게 이게요 다 연결되거든요. 쇼핑은 저희 쇼핑 교육 속에 공급하시는 분이 또 들어오셔서 우리 유튜버들을 찾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 교육을 받으시면요 자기 가게 또 홍보해주기 위해서 또 브랜드들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CEO들 브랜딩 캠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개인데 CEO들도 브랜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쇼핑 PT 요거는 상품 공급자 그러니까 커머스 이미 상품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내 채널을 키워서 어떻게 쇼핑을 하고 내 자산물까지 연결할지 이 교육이라 요거를 진행을 하면 요 외주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상품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방주 캠퍼스에서 앞으로 나오는 교육 과정들을 쿠팡 파트너스 코드처럼 이렇게 제휴 코드들을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거를 주위에 필요하신 분을 소개해 주시면 수수료가 이제 한 10%대 정도가 아마 수익 나가는 저희를 좀 알려 주셨으면 해서 이런 제도 있으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요 사서함이라는 게 유튜브 채널 고래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채널 안에 들어가서 연령, 성별, 방문 이 채널 가짜로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도 다 봐요. 예. 네. 그거 다 알거든요, 저희. 그거 다 보고, 그래서 금액대 측정한 다음에, 아까처럼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팔아드리는. 저희 그 방주 캠퍼스가 도매국에 쇼핑 교육을 이제 8월부터 고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유튜브 채널 파실 분들에 대한 걸 또 소개해서 판매해드리는 중간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함이거든요. 왜냐? 여기서 채널을 사신 유튜브 쇼핑 그 상품 판매자분들은 그다음부터 또 쇼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답답해 속도가 안 나. 그러면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것처럼 편집 도와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협력자가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요건 한번 열어주세요. 아크샵 여러분들이 파실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상품을 브랜드 상품으로 예 아크샵의 뜻이 방주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품이 브랜드 상품 위주로 한 4,000개 정도 올라가 있고요. 소싱에 집중을 할 거고요. 예. 유튜버 분들은 이 상품을 가져다가 자유롭게 쇼츠도 만드시고 쇼핑몰에도 올리시고 하시면 저희가 배송이나 이런 건 위탁으로 다 하고요. 또 하나 예의 장점은요. 본인이 유튜브 쇼핑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사업자 내기가 곤란하신 분은 저희 사업자를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유튜브 쇼핑만 세팅하시면 저희 사업자를 그대로 쓰실 수 있고 카드 결제나 이런 것도 저희 거 쓰실 수 있게 상세 페이지 다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상품 공급업체들하고 계속 딜을 해서 공동구매 원하시는 분은 공동구매 연결해드리고 저희는 가격 딜을 해서 계속 마진율이 올라가시게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상품은 현재 공급가의 마진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그때 마진은 얻고 싶으신 대로 올려서 팔아도 됩니다. 유튜브 쇼핑. 네. 유튜브에서는 일반 쿠팡하고 경쟁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가격을 올려서 파시면 되고 제가 유튜브 쇼핑 교육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쪽 공급하는 곳에서 도도매하는 곳에서도 상품이 들어오고요. 가전제품 같은 데 들어오고요. 특히 자동차를 견적낼 수 있는 이런 상품도 들어와서 모든 상품을 이 안에서 좀 담을 겁니다. 걔는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나머지는 브랜드들을 공급해주는 일로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광고를 유튜버들한테 브랜드들로 협찬하는 거를 제가 좀 가운데서 역할을 해보려고요. 방주 에이전시 협업이라는 게 이겁니다. 편집을 우리한테 배우셔도 되고 배우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저기 에이전시나 외주나 기업하고 연결되는 이런 일을 나 같이 도울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협업 관련된 얘기 요새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될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상품 계속 모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모아서 해외에 팔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고 사업자를 안 내셔도 되는 것도 꽤 도움 되실 거예요. 왜냐? 테스트 해보다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사업자 내시면 되니까. 매출 올라가면. 그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비즈니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상품 파는 게 있다. 내가 있다. 저희한테 공급하시면 돼요. 저희가 아크샵에다 담아서 많은 유튜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공급을 하셔도 되고, 공급을 받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육 자료가 아닌데, 제가 오늘 오시면 이것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발표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아까 그거 하나 볼까요? 네, 한번 열어보세요. 부스팅 과정, 커리큘럼만 볼게요. 이렇게 그 대부분이 줌으로 진행하게 되고, 오프에서 모여서 이제 진단이나 이런 얘기들 진행하고, 오프에 모이는 것도 녹화본이나 줌으로 공급을 할 건데, 이런 식입니다. 뭐 그룹 상담, 목표 체크, 채널 상태 보고, 스튜디오 보는 법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비즈니스 콘텐츠 기획 및 전략, 내 채널에 대해서 짜게 하고, 그리고 채널 브랜딩 다시 한번 봐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영상 제작 기법에 대한 거,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하는 거, 이 그룹 코칭이 그때그때마다 지금 진행 상황 이런 거를 체크하게 돼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뭐 비즈니스 수익화에 대한 거, 그리고 영상 콘텐츠 품질,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GPT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있는 강의들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의 채널을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들을 다 포진해서 지금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라 그 180으로 책정했고, 지금 5분 신청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한 분이 갑자기 일이 생기셨다고 취소하셨고, 네. 그래서 4분이 신청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요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마감인데, 저희 신청이 다안 되면 그냥 그 인원으로 그냥 넘어갈 거고, 그 다음 기수는 지금 스케줄을 볼때 다음 달은 쉬고 2달 뒤에 아마 다음 2기 기수를 가게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12분이 먼저 각 채널을 본 다음에 채널의 목표를 우리가 설문을 받은 다음에 다 분석을 해서 롤링페이퍼 형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진단이나 이런 내용 들어간 다음에 이분을 어떤 브랜딩이 약한지, 이런 부분이 약한지 체크해 가면서, 목표가 이거예요. 방주는 하니까 되더라? 예. 이거를 저희가 좀 하고 싶어서, 이거는 저희 어벤져스의 능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모든 분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또 초보자는 이거는 못 들어오십니다. 못 들어오시니까 이거 예,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잠깐 10분 쉬었다가 자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튜브 컨설팅 한번 받는다 생각하시고 개인적인 거 질문하셔도 되고, 그러고 일 있으신 분은 먼저 가셔도 되는데, 혹시 궁금한 거 남아서 저하고 연락하고 싶다 하신 분은 적어주시고 가시면 저하고 통화로 따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